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미용 명장 1호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전시회는 강주에 있는 명장님들이 함께하는 자리거든요. 2022년도 강주 미용 이야기 전시회는 강주 미용 원로들을 모시고 이제 함께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저희가 미용에 관한 역사적으로 사료가 되는 그런 그 자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한 자리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시에는 앞으로도 좀 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미용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많은 미용인들에게 이렇게 그 미용의 어떤 가치라든지 또 원로에 대한, 그래서 미용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람하시고 좀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복재단 전일생활문화센터 특별전시회 2002년 광주 미용 이야기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좀 전에 설명드린 헤어쇼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국미용박물관장 이순명장님의 작품을 전남과학대학교 김희성 교수님의 영상으로 준비한 동종황후 대회 쇼입니다. 많은 박수로
아직 여러분 들으신 회장님과 밖에서 좀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 의뢰를 받아서 기간을 준비 기간을 거쳐서 광주 미용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명장 정찬이 김진수 광주 광역시 미용 명장 이순 이숙자 동구 미용협회 이예순 지회장님 광주여자대학교 강수겸 교무처장님께서 자문위원을 맡아 오늘 이렇게 뜻깊은 광주 광역시 미용 이야기를 준비하고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2022 광주 미용 이야기를 기획하였으며 광주 미용의 시작과 현재의 기록들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광주 미용인과 미용 전공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광주 미용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2022 광주 미용 이야기를 준비한 광주 명장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명장회 회원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인사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를 김진숙 명장님, 정찬희 명장님, 이순자 명장님, 그리고 이순 명장님, 이예순 동부 지회장님, 정수영 교수님은 사정이 있으셔서 불참하셨고요. 명장회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진숙 명장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숙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광주의 미용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02년 광주 미용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할
갖게 돼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지난 반세기의 미움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던 차 이번 전시회를 맡겨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강주광역시 동구 임택청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구 행복재단의 김병규 대표 이사님 감사드리며 강주광역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오신 성공신화의 주인공이신 박준 위장의 박준 대표님, 뷰티라이프 이왕근 대표님을 비롯하여 경기도 파주, 인천, 경북, 포항, 대구, 경남, 부산, 전남, 전북, 충남, 제주에서 오신 미용인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비롯 대학에서 오신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에 오신 모든 분들의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시지만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주시 의회 그리고 동구 의회에 오신 많은 분들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용 역사는 고대 시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적 변화와 그 문화에 맞춰 새로운 트렌드와 유행으로 변천되고 이어져 왔으면 특히 개학이에 서양의 새로운 문물과 유행 헤어스타일을 받아들이면서 그 문화적 예술적 다양성이 풍부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러 K-뷰티가 세계를 선도하는 정상의 위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미용 문화의 발전의 뒤안길에는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이제는 원로가 되신 선배 미용인들의 삶과 애한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강주 미용 이야기는 한국 미용 문화의 변천 과정을 미용인들의 관점에서 정리한 전시회입니다. 대한민국 미용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국내 최초의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주는 추억의 7080 충장 축제 등을 통해서 그 시절의 미용실 풍경과 헤어스타일을 소개하는 헤어쇼 같은 단편적인 행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회처럼 고대 삼국시대 여인의 머리 모양에서부터 해방 이후 미용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원로 미용인들을 통해 반세기 강주 미용계의 소식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매우 뜻깊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잡고 정리하고 무척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강주광역시 미용명장회에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주광역시 동구 임택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2002년 강주 미용 이야기는 대한민국 미용 문화사에 환획을 그을 수 있는 전시회라고 감히 자부하며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미용에 대해서 더욱 잘 이해하고 이 계기를 통해 강주가 더 풍성한 뷰티 산업의 미용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 전시회를 기획하고 처음 연출해주신 강주여자대학교 강수경 교무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일문화센터 주강팀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강주 5.18 문화의 중심인 전일 245 전시관에서 아름다운 한국의 미용 역사
강주의 미용 문화를 만끽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북한병원을 타고 오신 것 같아요.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오셨으니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광주 미용 이야기가 갖는 데 특별한 우리 이천 씨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축사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이 광주 미용 이야기지만 아까 우리 김진숙 명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최초로 이런 미용 이야기, 미용의 문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부 대표단이 와서 축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미용 문화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용의 역사가 아마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때 마스크로 보는데 거기에는 우리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사, 역사가 숨어 있는 거고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용인들의 애환이 숨어 있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곧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를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기록함으로써 그 문화를 새롭게 창조시키고 축적하고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기록의 의미가 있고 전시는 또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는 범인에 대해서 미용의 문화, 미용의 역사를 따로 정리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광주 미용 이야기가 그런 의미를 담는 시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각별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진숙 명장님을 비롯한 광주 미용 명장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이야기가 전시로서만 끝날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발전돼야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전시로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출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책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상당히 저는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동구가 인문도시를 지향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미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뷰티 일종의 그 아트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1980년대부터 저는 아마 이 미용 이야기가 라고 써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기 머리카락으로 만든 작품을 누가 저걸 머리카락으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미용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요. 앞으로 이 미용 이야기가 정말 새롭게 더 발전돼서 대한민국 미용 문화가 아까 K뷰티로서 성장하듯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정말 전국에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1년에 청바지를 몇 번 입습니다. 이렇게 입는 이유가 오늘부터 충장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충장축제가 13일부터 시작하는데 세계 길거리 음악가들의 경연대회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20개국, 120개 팀이 오늘부터 이제 5.18 광장에서 전자제를 시작해서 내부터 하기 때문에 또 거기 분위기도 마치고 오늘 미용 전시 이야기도 마치려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신경 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를 원래 오래 나옵니다. 제가 지금 그저께 머리를 좀 못 갔는데 여기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광주 이제 미용의 시작부터 이제 현재까지 또 풀어낸 그 광주 미용 이야기 전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그 인문 그리고 문화의 중심인 그리고 저희 동부에서 이걸 또 개최하게 된 걸 보시는 것도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이곳에 지금 전시회장을 저도 들어오면서 잠깐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광주 미용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미용사분들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애환과 진보를 이런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주셨고 또 세대별 그리고 우리 헤어스타일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하고 함께 쭉 미용을 계속 같이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는 그 헤어스타일에서 이제는 헤어아트로 지금 이제 발전해가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자리에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명장님
그것도 우리 광주시 영인병장, 그것도 우리 또 기능사를 비롯해서 우리 광주 미용협회에서 열심히 애쓰신 덕분에 우리가 특성화, 그 미용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리고 여러 권력기관에서 저희 또 인재들이 열심히 또 많은 인재들이 육성되고 있는 그 점을 사실 저희 선배 미용인들 덕분에 저희 일자리도 그분들의 재능과 끼를 살릴 수 있게 되는 점 그걸 기회를 드려서 제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체제를 통해서 저도 좀 많이 보고 배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광주시의원님들 오셨지만 또 저희 동부 의회도 저희 동부 장과 함께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미용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시작은 실수했지만 좀 더 발전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주 미용을 시작한 지 60년 전 넘었습니다. 미용인으로 살아오면서 또 이런 날은 보게 될 줄 몰랐죠. 이렇게 미용계가 이렇게 발전하는 환경을 보면서 감안하면서 제가 생각을 보니까 참 미용사를 내가 미용인으로서 행복하게 살게 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광주를 왔는데요. 광주 올림팔광장을 지나오면서 거기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찍으면서 아주 광주를 오랜만에 오면서 기분이 이 문화의 도시, 정말 예술의 도시답게 광주에서 미용계약이라는 아주 단순한 그 표어로 감동을 주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미용계에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대한민국 명장 1호 김진숙 그 명장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존경스럽지만 명장님들이야말로 우리나라 미용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릅니다. 특히 강주에는 미용을 교육에서부터 굉장히 앞서갔고요. 4년대 미용 대학이 강주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발전을 만들어주는 곳이 강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호남 출신으로 제가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예술이나 문화가 정말 꽃피울 수 있는 곳이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게 미용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보통 마음이 아니시구나 이런 깊은 미용 사랑이 전국으로 이게 전국 이야기로 발전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미용 산업이 K-뷰티가 지금 세계로 굉장히 알려지고 있지만 이런 수분 노력이 결과를 지금 크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좀 더 이 스토리가 앞으로 미용인이 발전하는 데 큰 주춧돌이 될 수 있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특히 이런 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명장님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특히 오늘 그 부처님 보니까 연예인 같아요. 이게 문화의 그 모습 그 자체인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오늘 뭐 고객분들이 이렇게 미용 산업을 도와주신 게 저 역시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그 이 미용 스토리 문화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2년 광주 미용 이야기 전시회 개막 커팅 시작하겠습니다. 커팅!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네, 많은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일단 맞아요. 한번 더
예, 예. 아, 여기 강남 전시에 영장님들이 전시에 아니, 아니, Oh, yeah.